예, 박종각입니다. 소음, 악취, 민생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 환경보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도로소음 모니터링 장비 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지금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음 측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세스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시 모니터링 할수 있는 IoT 그 기기를 갖다 44대, 아니 14대 정도 지금 저희가 각그 구하고 시에서 저희가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변에도 지금 그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 공사장이나 그런 데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대여를 해서 그 측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측정을 해갖고 저희가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 계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의 그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정하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24시간을 하는데요. 24시간 하는데 이제 그 환경부나 그쪽 기준에 따라서 그 시간마다 그 야간과 주간에 따른 그 데시벨 그 소음도 그것들 갖다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해갖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높았을 경우에는 기준치를 넘겼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저기 소음 관련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병익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러시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정을 해서 도로부서하고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서나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 해서 그를 어떤 포장 관계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방음벽이나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 할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내지는 이제 신호 체계나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 수서간 저 소음 공사를 2,200억, 지금 600억 들여서 거의 3,000억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터널 주위에 상당한 그 소음이 지금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측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지점은 매송 2교 그 터널 주위에 터널에서 나오는 소리로 인근 아파트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매송 2교 도로 소음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그 해당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원 전화를 받고 그분이 사시는 집에 직접 가갖고 측정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법정 기준치 이하로다가 지금 저희 거의가 측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 그래서 그 현황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그 쾌적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좀해 주십사. 다음은 악취 관련한 부분은 악취 없는 마을에 대한 그 진행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부장님을 필두로 한그 TF팀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판교 크린넷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저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말구물관리사업소 그렇게 해갖고서는 그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다가 그 냄새를 좀 없앨까, 저감을 시킬까, 그걸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대안들을 갖고 시장님께 그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건지,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요. 조만간 그거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지난번에 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그 일단 상징적이지만 백현동 쪽에 그 악취 모니터링 시민 요원을 갖다가 한 분을 선발을 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시정,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이런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알리면서 가게 되면 주민들도 이의 폭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참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